그래서 제가 결론 많이 여기저기 적으라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얼마만큼 적어내느냐가 분명히 어느 누구도 저165 기술이 264 대비 좋다라고는 얘기해. 진짜 좋기만 할 거냐? 그런 이제 라이센스 피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장비 제작 활성화 못해. 자, UHD? 자, 성능 엄청 좋아. 왜 활성화 안 될까요? 활성화 안 되는 게 콘텐츠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UHD도 카스가 걸려있어요. 자, 카스가 걸려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방송 환경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실은 방송을 전체 보고 있는 분의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고 있어요. 직접 수신 5%도 안 돼요. 5% 내외라고 해요. 뭐 많이 잡으면 7%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7%를 있는 사람이 자,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삼성 LG의 TV를 사야 되고 그것도 UHD TV를 사야 되고 그것도 안테나도 직접 수신하고 서울 경기나 광역시에 살아야 된다는 딱 공통 조건이 맞았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 못 봐. 아직 아파트 재전성은 하기에는 돼 있지만 옛날 아파트 안돼 있거든.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수신할 사람 몇 사람 될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저도 TV 딱산지 1년 만에 봤어.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럼 진짜 우리 집도 나오나? 그 의문감 때문에 실은 달아서 한번 봤는데 저희 집에서 처음에 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오다가 아파트에서 두개 나오니까 그래서 좀 희망이 있어서 그러면 안테나를 좀더 고위등력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안테나를 더 비싸게 사서 하니까 다섯 개가 나와요. 네 개. 지금은 이제 네개 채널인데 네개 채널을 해서 봐요. 보기는 보는데 일단 별도의 안테나 세워놓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랑 맨날 할때 아니 뭘 그래 이상한 거 보겠다고 그런 안테나를 설치해서 붙여놓고 이러냐고 되게 없다가 안테나가 있으니까 되게 귀찮은 거예요. 뭐 양천지에게 막 바로 TV 뒤에 이렇게 붙이고 뭐 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양천구역이 아니니까 제가 별도의 안테나도 고위등력으로 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전혀 이제 다른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죠. 저는 이제 TV 볼 때는 제가 이제 보는데, 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접근해 보면, 답안이 쓸게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이게 내가 뭐쓸게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답안 여기저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나 불평불만이 자 기술사의 기본은 뭐냐면 자 문제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논문이잖아요. 논문이다 보니까 내가 문제점이 일단은 도출하잖아요. 논문에 보면 자 문제점 뭐다? 그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뭐 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현장에서 해결하는 뭐 시공이나 뭐 감리나 설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제가 앞에 지금 CCTV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저 제도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CCTV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다돼 있어. 그런데 말은 정보통신 업계에 살면서 내가 이쪽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가가 몇 사람 될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거라고 해. 뭘볼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똑같아요. 방송도. 방송도 그런 의미로 그 답안에 자, 이거 했으면 자, 대안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은 자, 대안이 지금 바로 해결 안 돼요. 안 되면 이 해결 상황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어떤 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제가 얘기했던 건 그냥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런 내용이 뭐냐면, 자, 자격제도 만들고, 전문가 만들고, 감리 이런 거, 그 남은 거, 시방서, 뭐, 표준 시방서 만들고, 이런 체계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뭐냐면, 거의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요. 실제 공부 짧게 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 보면서 그런 내용 한번 써보세요. 답안 어떻게 나오나. 그런 내용들이 실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을 거의 안 넣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실은 그런 내용을 풀어내려면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풀어내기 쉬워.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뜬금포로 갑자기 뻥 이제 갑자기 AB 하다가 이제 순서대로 ABC가 나와야 되는데 AB 하다가 갑자기 뭐 1, 2, 3, 4 나오는 약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에도 보면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로 보면 내가 앞에서 이런 문제점 제시했어.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좀 연계가 되면 실은 답안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돼요. 그래야 답안도 완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보실 때 이런 이제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실은 뭐 정보의 특징 이런 거는 실은 기사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기사 문제 하실 때 이제 대부분 뭐 보는 건데 영상 정보가 이렇게 크니까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필수 요건이 들어가면 돼요. 실은 영상 정보 할 때.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면, 여기에 뭐, 공간적, 시간적, 통계적, 이게 압축 방법,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압축내고, 프레임으로 I 프레임, B 프레임, 이제, P 프레임, B 프레임 해서, IBP, IBP 형태로 해서, 얘는 이제 압축을 할때 어떤 걸 이제 뺄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깊게 들어가면, 색차 신호도 어떤 식으로 내서, 내가 전송을 해서 색차 신호를 어떤 식으로 복조하는지까지도 실은 나와요. 근데 그 부분까지 과연 교수에서 물어볼까 못 물어봐요. 그 부분 물어보려면 그거는 완전히 또 이쪽 편집하고 영상 쪽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박사 과정 이쪽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물어보겠지만 기술사가 봤을 때는 제가 봐서 어떤 박사 수준의 기술이 아니에요. 저희가 기술사가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얘가 왜 나왔고 얘가 왜 어떤 식으로 쓸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문제점 개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현장에서 계속 적용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요즘 융합되다 보니까 더더욱 많아져요. 융합 기술이 이 많은 기술들을 융합하면서 어떤 식의 시스템하고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은 이제 그런 방향 제시라고 그 방향에 대한 어떤 검측하고 이런 업무들이에요. 내가 그 방향 제시한 거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은 다른 쪽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개발까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너무 또 제가 또 해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도 답안을 채점이 실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왜냐? 채점장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 관련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진짜 하던 일이 나와서 엄청 깊게 썼어요. 그 점수 엄청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느낄 때 절대 깊게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는 안다는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은 그만큼 나만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객관화할 필요도 있어요. 답안 내용을. 답안 내용이 나만이 아는 코드의 용어를 쓰시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를 쓰실 때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 그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 아니면 너무 그 어느 특정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그거는 좀 지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표준적인 용어를 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답안을 쓰고 연습하는 게 그런 훈련도 있어요, 실은. 표준적인 용어. 그리고 서로 나눠서 보는 이유도 나는 이렇게 썼어. 그런데 스터디 하신 분들 다른 분을 봤을 때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그렇게 썼지만 결국은 저희가 전달이잖아요. 언어 전달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결국 전달 구성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도식화를 그리는 이유들이 자, 내가 글로 설명을 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제 DCT 원리들도 자, DCT 원리 주로 이거 많이 써요. 자, DCT 할 때 어떤 이 배열을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를 배열을 하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이제 다 없애고 낮은 주파수만 가져도 충분히 복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도표 왜 넣을까요? 자, 설명 다 돼 있어. 이 도표는 뭐냐면 이 도표가 자, 주파수상에서 DC 성분은 낮은 영역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파수 성분에서. 그렇게 보면 높은 주파수 영역은 실은 큰 영향들이 없기 때문에 저주파 영역에 에너지만 집중이 되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제 거의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압축할 때 이건 거의 안 써도 본래 그 신호 재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들어가면 이 설명에 대한 이제 참조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답안 쓰실 때 자, 계략도 도표 넣고 아니면 도표나 그림 넣고 이 설명을 하라는 이유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거 없이 그냥 이 부분만 쭉 설명해요. 자, 내가 일일이 논문을 보고 이 글씨 다 읽으면 알 수는 있겠죠. 자, 기사 시험에 색상 표시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이 강조인지 몰라요. 자, 빨리 천천히 적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빨리 적어요. 자, 글씨체가 내가 엄청 좋아?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그러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은 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아, 이 내용에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 내용이 뭔데? 이 내용이 저주파 영역에 있을 이제 높은 주파수로 위치하지만 대부분이 DCT 변환을 하면 이 저주파 영역에 이 부분들이 다 DC 영역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모이고 나머지 이쪽 고주파 영역 쪽에는 큰 이제 에너지들이 값 있는 데이터들이 없어서 무시해도 될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면 또 저 공식으로 DCT 공식으로 풀면 계산식 제 같이 그 공부하신 분이 그때 여자분이셨는데 LG 쪽에 있으셨어요. 이걸 적분으로 다 계산으로 다 푸시더라고요. 두 장으로 해서 풀어갖고 저희 스터디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내가 그 시간만큼 이게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했어. 그런데 그 두 장을 내가 다 답안지에 풀어서 답안지에 쓸 수 있냐? DCT 하나만 얘기할 거냐?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그게 아니야. 그냥 DCT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원리를 뭐 유도하시오 이러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자, 유도하시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죠. 여기서 최근에는 문제들이 되게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많아요. 자,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나열하고 설명하고 DCT의 변환 원리를 설명하셔라. 문제 푸실 때, 자, 동영상 압축이 사용되면 압축의 원리 나열하세요. 원리 나열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저거는 저렇게 하라는 건 대단원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1, 2, 3이면 대단원 다 들어가야 돼요. 요구한 거니까. 그리고 DCT 변환 원리. 또 다른 대단원으로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저 문제 자체가 결국 25점짜리잖아. 25점짜리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한 석 장, 많이 써야 넉 장. 4페이지 쓰는데 4페이지 안에
저거 다 쓸 수 있을까? 시간? 25분. 한 문제당 25분 정도 할애해서 풀어야 돼.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잘 하셔서 하려면 결국은 이 개요를 이렇게 풀 건지, 자, 압축의 종류, 원리. 원리는 뭐 이제 이런 원리에서 결국은 프레임 내부 부호할 건지, 화면과 부호는 어떻게 할 거면, 실은 이 내용 다 못 적어요. 써보세요. 절대 못 적어요. 적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거지. 그 학원에서 하는 기출문제 답안지 있죠. 답안지 한번 써보세요. 절대 못 적어요. 그거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서브노트는 만드셔야 돼. 그래야만 내가 요약 정리를 해요. 제가 제 서브노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나면. 자, DCT 원리에 이 그림 못 그리잖아요. 이거는 못 그려요. 어떻게 그려? 여기다 사람 그 그릴까요? 못 그려요. 이건 단지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코사인 뭐 변환이라 여기에 보면 서브노트 만드실 때 뭐냐면 이 안에서 키워드들을 찾으셔야 돼. 키워드들을 찾아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키워드들을 찾아서 자 이상문 코사인 변환이 아니면 프레임만을 이용해서 영상을 압축하는 기법 뭐 이런 식으로 딱 나가면 돼. DCT는 DCT에 해당하는 프레임만을 이용해서 영상을 압축하는 기법이 DCT예요. 자, DCT가 뭔데?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올 때는 저희 논문 쓰면 앞에 대부분 정의 나오잖아요. 용어의 정의.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용어들은 자, A가 뭔데? 정의는 해줘야죠. 제가 거의 써봤던 거는 거의 앞에 보면 제가 머리 쪽에 보면 헤드에는 거의 정의를 해요. 아니면 법조항, 관련 조항.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이다. 자, DCT라고 했어. DCT는 뭔데? DCT는 이런 기법인데 이 기법으로 하려면 이제 이런 이제 신호성분이 이런 에너지 집중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압축을 이용을 하는 거다. 영상 압축에. 그래서 영상 압축의 주 항목으로 쓰는 게 양자와 통해서 품질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해상도 저하 크게 없이 쓸 수 있는 영상 변조 방법의 기본이 DCT예요. 그래서 DCT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양자화를 통해서 주파수로 성분을 이제 제거하죠. 고주파 영역 제거하면 이 개수들 대부분 이제 쭉 하면 0으로 돼요. 0 부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런 렌스 인코딩 방식이나 호프만 방식으로 해서 압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이제 호프만 방식. 예전에 저 호프만 방식 계산하라는 것들도 나왔어요, 예전에. 저 통신이론 한참 나올 때는 저것도 나오고, CRC도 다 그 계산해서 그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왔고, 그때는 계산 문제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정확히 알면, 이렇게 도출하고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요, 그거는. 전체적인 그 개수들 관련된 산출 문제들은. 그 압축을 왜 쓰냐? 결국은 방송별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전송로가 다 틀려요. 자, 위성으로 보내면 위성은 결국은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관계에 또 방해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얘는 한정이 되죠. 위성은. 또 위성 자체가 트랜스폰더가 딱 한정돼 있죠. 트랜스폰더 하나에 27Mbps 통신용. 뭐 방송용이 뭐 35Mbps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한정해서 써야 되고 자 IPTV도 이제는 이제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채널을 다 전송을 하려면 얘가 결국은 이제 실은 압축 전에는 HD가 이 정도 돼요. 실은 저 압축하지 않는 게 1.48Mbps인데 얘 하나 이렇게 보내려면 자 요즘 기가 뭐 FTT에서 기가 네트워크 얘기한다지만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으면 비압축의 영상을 보내는 데는 너무 커요 이게
HD가 이래요. 그러면 요즘 자 UHD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비압축으로 보내는 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압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니까 더 이제 고압축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MPEG-2로 있던 거 H-265였다가 265도 나와요. 실은 265 IPTV도 이제 적용을 다 해요. 왜냐? 264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고화질 어떻게 보낼까요? 그 다음 채널 수, 예전에는 다 채널, 지금 이제 워낙 성향들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집에 TV 채널 몇 채널 나온지 모를 거예요. 아실 분 거의 없어요. 내가 보는 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그런데 채널은 엄청 많죠. 내가 그거 다 볼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SVC 기술도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 내가 여기처럼 SVC 기술이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스케일러블이에요. 내가 디바이스에 따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디바이스 핸드폰에 이만한 것들 보는데 55인치 화면에 가는 데이터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 많은 네트워크를 왜 써요? 그런데 55인치 화면을 보는데 DMB 화면이 데이터랑 보내죠. 그럼 얘를 화면 55인치에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SVC 기술이 효율적으로 이 망도 쓸 수 있을 뿐더러 사용자 만족감이 엄청 높아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SVC 기술이 계속 문제가 나와요. MPEG H-264에서도 SVC 기술 엄청 나왔어요. 그때 나오면서 이제 그 SVC 기술 하면서 계층 변조 기술이 많이 나왔고 이제 UHD 나오면서 계층 변조가 LDN 기술로 들어갔죠. LDN 기술이 자 모바일 보낼 때하고 그 다음에 고정에서 수신 보낼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술이 동일한 하나의 그 계층에서 내가 원하는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엄청나게 전송이 많아요. 자, UHD가 왜 최근에 얘기되냐면 이 SVC하고 LDN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얘가 자 고정, 이동, 인터넷 이제 방송까지 이제 쌍방향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까지 저희까지 들어가요. 재난까지. 그동안 방송이 못했던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얘가 최근에 요구사항에 보면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으로 새로운 대두되는 상품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니까 이 압축을 해서 벌써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HD 한 채널 보낸데도 한 4에서 5메가면 돼. 이 정도만 보내니까 이 부하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채널 보내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압축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결국 늘어나려면 방송사에서만 보낸 거예요. 결국 내 디바이스가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방송 때 보니까 UHD TV에 그 모바일 수신 장비가 있어요. 원래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 장비를 제가 이번 커버 가서 처음 봤어요. KBS에 맥혀 있는데 한 이만한 패드 정도에 있어요. 그건 이제 딱 시험 장비예요. 시험 장비라 일반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자, 모바일 방송 기능도 있어요. DMB처럼. 자, 그럼 모바일 방송을 하려면 각자의 휴대폰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휴대폰 제조사에서 넣어줄 거냐 이거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기술은 있지만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상용화 관점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상용화 관점은 또 다른 또 제조사하고 이런 또 이용자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사예요, 방송은. 그런데
이동통신의 단말기 공급한 데는 방송사가 아니에요. 통신사잖아. 통신사인데, 그럼 삼성, LG, 아이폰이 여기다가 넣어줄 거냐 이거죠. 자기네 그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넣으려면? 자, 그런 이익이 없어.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넣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FM. FM이 미국에는 예전부터 오픈됐어요. 근데 국내는 다 언락 걸려, 락 걸려 나왔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98년 이후부터 휴대폰에 라디오 수신 칩 기능 활성화하라고 하니까 넣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결국은 서로 이해관계는 없지만 자 국가적인 어떤 재난하고 이런 법적인 요인에서 넣으라고 하면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그런 것도 실은 이제 고민은 해봐야 돼요. 직접 우리가 제도는 안 만들지만 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저희가 제안하고 그런 거 기획하고 해야 되는 게 기술사들이에요. 그럼 기술사들이 그런 업무들도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은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에. 자, 문제점만 할게요. 자, UHD 이런 서비스 다 돼요. 자, 디코드 이거 다 됐어. 근데 이 세트업, 자, 위성에 디코드 있어. 그럼 얘가 위성을 더 좋은 데 해서 압축률 좋아서 자, 265로 가려고 해. 265로 가려면 헤드엔드에 이 장비만 바꾸면 265만 바꾸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안 되죠. 당장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라디오. 자, 라디오 방송이 유일하게 디지털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자, TV. 다 이제 디지털 다 넘어갔어. 라디오 방송만 디지털로 못 넘어가고 있어. 디지털이 싫어서 디지털로 가면 라디오도 엄청 좋아요. 앞에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압축하는 뭐 장점, 디지털 변환하고 뭐 장점, 뭐 부가 서비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라디오가 안 가겠어요? 다 가고 싶죠. 그렇지만 뭐냐면, 자, 거기엔 또 다른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선, 라디오 수신기 녹아가지고 있어요. 사용자죠. 자, 요즘 라디오 수신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들어요? 주로. 차. 그러니까 차나. 이렇게 듣잖아요. 자, 라디오. 재난방송이라게. 그럼 어디에 넣어줘야 될까? 그래서 휴대폰에 넣었어. 휴대폰에 넣었는데 아날로그 칩으로 넣었어. 얘 또 디지털로 누가 바꿔줄까? 누가 바꿔요? 삼성이나 LG가 바꿔야 돼. 그럼 법제도 바꿔야 돼. 법제도 바꾸면 항시 또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하이호환성을 유지하냐 못하냐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항시 서비스를 할 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보면 자 아날로그 TV에서 칼라 갈 때 칼라 아날로그 다 됐어요. 호환됐죠. 그런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딱 올 때는 안 돼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못 보죠. 그래서 디지털 TV 사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 TV에도 하이호환성 때문에 아날로그 수신 모듈을 넣어놨어. 자, 지금 UHDB. HD하고 전혀 틀려요. 얘도 가면 얘도 똑같이 모듈 다 넣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날로그 모듈도 들어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휴대폰도 그러잖아. 자, 5G 모델. 5G 휴대폰에 LTE 모뎀 들어가 있죠. 거기 3G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특정 서비스를 바뀐다 해서 하나로 딱 해버리면 편한데 항시 뭐냐면 기존 서비스하고 하이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니까 모듈들 이것저것 다 넣어놔야 돼요. 그럼 휴대폰에 지금 가뜩이나 기능 많은데 거기다 또 디지털 한다고 넣어. 그럼 아날로그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전국이 일시에 다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 문제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안 해줘요. 방송사 갈까? 못해요. 재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라디오는 인터넷 브로드캐스팅으로 그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또 뒤따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라디오가 다 휴대폰에서 어떻게 들어요? 다 앱으로 듣잖아요. 앱으로 다 듣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 앱의 기능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그 하이브리드 아니야, 라디오에. 하이브리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라디오로 가요. 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앱으로 들으면 라디오도 내가 내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데이터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라디오 듣는데 내 데이터 써? 이거는 이동통신사야 뭐 좋아하겠죠. 데이터 쓰니까 좋아하겠지만, 일반 방송은 항시 얘기할 때 공공의 복지예요. 기본, 방송의 기본은. 그러다 보니까, 자, RX는 전파로 봐요. 전파로 수신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 쌍방향, 그 양방향 데이터는 데이터로 써요. 이게 휴대폰 안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휴대폰 안에 칩 들어가 있잖아요. 자, 전파 수신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라디오에 디지털 TV 라디오에 쌍방향 기능. 인터넷에 바로 A카메라에서 쓰면 돼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하고 있어요. CBS. 그다음에 여기 어디더라? 교통방송하고에서 지금 LG하고 교통방송인가? 이렇게는 뭐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뭐냐? 디지털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서비스 이런 거다 해요. 요즘 앱으로 하면 뭐 보이는 라디오 다 하잖아요. 굳이 내가 디지털을 안 가도 이 디지털의 효과를 다 봐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디지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자, 주파수, 시스템 다 바뀌어야 돼. 그러면 기존 사업자, 뭐 이제 방송 영역도 이런 또 다른 사업자들 간에 또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 또, 그러면 신규 사업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고, 이제 그런 정책적인 문제.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건 자기네들이 돈 작게 들고, 기존의 디지털처럼 효과 다볼수 있는 거.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기존 라디오 주파수 지키고. 항시 어떤 시장을 보면, 자, 이제는 이제 기술도 봐야 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보면 시장. 그 다음에 이거 사업이 될 건지. 사업성도 같이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기술 이쪽에 보면 이제 저희 그 정보 기술사의 항목 쪽에 보면 사업성 검토도 있어요. 결국은 사업성 검토를 실은 내가 단순하게 내 기술하고 설계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설계하는 시점에 설계 항목도 이건 사업성하고 타당성 검토는 해야 돼. 내가 기술 무조건 최신 기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최신 기술을 적용했을 때 결국은 그 사업자가 돈이 돼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다가 좋은 시스템 다 꾸며놨어. 나 그거 운영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 그거 살 돈도 없어. 그건 절대 맞는 설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우리 기술사의 역할 16가지가 있어요. 그 항목에 설계 감리가 아니에요. 다 보셔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 항목이. 그래서 좀 넓게 보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이제 PGIP 문제가 이게 나왔던 게 뭐냐, 디지털 얘기하면서 나왔어. PGIP이 뭐냐면 예전에 아날로그일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TV 가이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신문 항시 보시면 신문에 그 TV 편성표 보시고 이런데 요즘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나온 게 이제 이런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STT나 RTT 뭐 해서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디지털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제목 나오고, 자, 채널 9-1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상 채널이에요. 이게 가상 채널이고, 실제 본래 채널은 이 채널이 아니에요.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에서는 본래 물리적인 채널이 내가 수신하는 채널이에요. 아날로그에서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이 채널이 물리적인 채널로 내가 구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보면 전국 어디나 가면 KBS는 9-1이에요. 왜? 가상 채널이 다 똑같으니까. 대신 물리적인 채널은 지역이 다 틀려. 우리 디지털에서 HD 방송은 그 우리 전국만 할 때 MFM 방식이에요. 지역별로 주파수가 틀려요. 지역별로 주파수가 틀리게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서울, 뭐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하더라도 애가 지금 KBS1이 9-1이지만 가상은 다 9-1이에요. 가상은 다 9-1로 끝나요. 그렇지만 여기 실제적인 물리적인 채널은 애가 뭐 UHF 뭐 14번, 아니 14번은 14번, 뭐 UHF 뭐 37번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 틀려요. 지역별로. 틀리지만 이 채널을 갖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상이에요. 똑같이 UHD도 가상은 똑같이 나와요. 이제 집에서 보시면 이제 혹시 케이블 보신 분들을 보면 케이블에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을 보시면 내가 트는 채널이 뭐 1년 번호로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주파수도 1년일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피지컬하고 로지컬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역별로 물리적으로 그 채널이 다르게 그거는 이제 방송사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사별로 예를 들어 지상파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지상파는 KBS 9-1, SBS 6-1, 그 KBS2 7-1, MBC 11-1, EBS 10-1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채널들은 뭐냐면 그 종편이나 PP사들은 그 채널 공급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채널 번호도 협약을 해요. 같이 계약을 해요. 자, YTN 전국이 다 24번일까? 근데 이제 YTN은 워낙 초기부터 24번을 고수로 해놔서 전국 어디나 24번 나와요. 그런데 JTBC, 예를 들어 JTBC 틀어요. 전국이 다 채널이 같을까요? 다 틀려요. 뭐냐면 이 채널의 의미는 뭐냐면 유료방송사에서 채널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흔히들 뭐냐면 저 뒤 채널은 잘 안 가요. 대부분이 채널을 트실 때 번호키로 거의 안 가요. 다 채널 업다운으로 넘어가요. 아날로그도 FM 라디오 같으면 실제로 우리 채널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MFN이에요. MFN인데 예. 이제 한번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물리적 채널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통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저번에 문제 나왔죠. SFN하고 MFN 비교하라고. 이거는 문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자,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보면 SFN은 전국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주파수 활용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사업자 측면으로서는 SFN을 전국에 하나로 한 주파수로 통일시키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자 측면으로 망 구성하기에는 MFN이 가장 좋죠. 내가 원하는 채널 지역별로 다 다르게 해놓으면 최적화하기도 아주 편해요. 그 지역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SFN을 하면 전국을 다 이게 같이 얘기하고 동일시간에 동일시간 때려야 돼. 동일시간 동일데이터 동일주파수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SFN이 정답이지만 SFN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방송에 VSB나 89SB나 이런 건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게 가능한 게 OFDM이에요. 그래서 OFDM이 되면서 UHD가 OFD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SFN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DMB는 완전 이제 전국망의 SFN은 아니고
지역 단위로 큰 이제 약간 대지역 단위로 SFN을 하고 있죠. DMB 자체는. 그래서 SFN의 거리는 DMB로 보시면 그 가드 대역의 그 보호 구역의 가드 대역의 인터벌에 의해서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전송이 가능한지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SFN을 계산할 때 항시 신경 써야 되는 게 SFN의 그 타임 시간은 OFDM의 가드 대역의 그 기간 내에서 다 할당을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 그건 SFN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SFN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까지 다 OFDM 쓰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내용까지 다 풀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전국이 한 주파수에 이런 그 그동안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깊게 푸셔야 돼요. 자, 이걸 할 때 문제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도출을 해내셔야 돼요. 자, MFN은 너무 쉬워요. MFN은 쉬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방송들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6-1. 이게 왜 이렇게 나온 줄 아세요? 6-1, 6-1, 6-1. 자, 가상 채널이 똑같아요. 같은데, 자, DTV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수신을 했어. 했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남산 것도 잡히고, 관악산 것도 잡혔어. HD는 OFDM이 아니에요. 8VSB예요. 서로 다른 물리적인 주파수는 틀려요. 남산하고 관악산 틀립니다. 틀리면 내가 수신을 둘 다로 잡아. 그러면 이 TV가 이게 자동 설정을 하면 내가 KBS를 잡으면 9-1, 9-1이 잡혀요. 물리적으로는 틀리니까. 물리적으로 틀리니까 남산에 남산께 9-1이 있고 관악산께 9-1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TV 이렇게 틀다 보면 9-1이 두 개네,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남산 거고 어떤 게 그건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저 뒤에 이제 물리적인 채널에 들어가 보면 남산이 쓰는 주파수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간혹 DTV 쪽에 가보면 이런 전파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완전 분리되기는 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중첩을 반드시 중첩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이게 커버리지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중첩 지역에서 내가 딱 벗으면 여기 신호, 여기 신호가 잡혀요. 이런 게 흔히 있어요. 예를 들어 케이블 쪽을 봐. 케이블 쪽에 유료 방송을 보고 내가 별도의 뒤에 수신의 그 안테나 포트에 안테나 설비를 또 달아요. 달아놓으면 케이블에서 나오는 유료 채널이 지상파 다 나오고 직접 안테나에서 받는 게 다 잡혀요. 그러면 이게 채널이 여러 개 잡혀요. 그게 방송이 9-1이 하나라고 하나만 잡히진 않아요. 여러 개 잡혀요. 그런 게 있어요, 실은. 그걸 실제로 안 잡아보면 그건 모르 이게 이제 가상 채널이라 그래요. 가상 채널인데 얘네들은 이 가상에 대해서 중복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인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채널로 남산의 채널하고 관악산의 채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잡아요. 여기다 또 케이블까지 보면 CATV에서 보내는 채널 또 틀리거든요. 그럼 A 채널까지 새로 잡아요. 그럼 어떤 데 보면 방송사 한 방송사만 세 개 나와요. 결국은 그거는 내가 채널 지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 개 보면. 근데 이제 단위 수신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이게 똑같이 이 테이블 안에, 이렇게 보면 뭐, 익스텐드 테이블이나 이런 테이블 안에 시청 연령 제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은. 그래서 얘 프로그램이 연령으로 어떤 거면, 그 다음에 TTV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보잖아요. 시간이 실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시간 타임테이블이 여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스템 타임테이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TV들은 TV 자체 시간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계산했는데 DTV들은 뭐냐면 여기에 나온 이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HDTV 쪽에 보면 시간 확인하면 TV 이게 확인 단자 눌러 보면 시간 그 시간이 맞아요. 그거는 송신소에서 해서 이 저 테이블에 의해서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시간을 그렇게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TV 쪽 시간이 틀려지면 막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디지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 효과들이 전원 효과들이에요. 전원 효과들을 가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에 뭐 피집 데이터 있고 혹시 이제 이 데이터가 뭐냐면 대부분 잘 모르시던데 자 우리가 19대 예를 들어 저희 6메가 채널로 보시면 6메가 채널의 이제 하나의 대역으로 보시면 RF는 하나의 대역이지만 얘를 이제 그 데이터라고 보면 얘가 자 19.39예요 전체가 39Mbps인데 실제로 주파수로는 6메가죠 6메가인데 6메가인데 여기 보면 실제 유효 대역에 여기 데이터 쓸 수 있는 대역이 18Mbps 정도 써요. 그리고 나머지 1.1Mbps를 BPS가 실은 들어가 있는 게 이런 피집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1.1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PSI나 PGB나 그 데이터 방송 여기에 우리 데이터 방송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 SDTS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SDTS 원래 디지털 TV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저걸로 해요. 소프트 업데이트 할 때 SDTS 채널이 있어요. 우리 그 원격에서 네트워크에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럼 이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았고 해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채널이 저 SDTS 채널이에요. 저거는 아마 저 방송사에서 나오면 저건 1교시 문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실은 이 기능을 잘 쓰면 방송사에서 그 디바이스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원격에서. 그래서 이 기능들이 이 기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채널 안에가 이 TS 기능, 피집 데이터도 있지만 원래 이제 피집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를 써줘야 돼요. 실은 이런 도표를 그려야 돼. 실은 피집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게 실은 이 피집 정보예요. 프로그램 인포메이션 정보나 PSI 뭐 피집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 방송 하잖아요. 데이터 방송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방송이. 그래서 우리 MMS 얘기할 때 보통 18메가 갖고 계산하잖아요. 그 얘기가 얘를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19.39 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9.39에서도 뭐 빼면 19.28인가 밖에 못 써요. 근데 헤더 빼고 하면. 그 중에 18메가 가지고 A를 풀로 쓰느냐 아니면 나눠 쓰느냐가 MMS예요. 그래서 그냥 18메가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8메가가 실제로 쓰고 쓸 수 있는 게 18메가고 나머지 1.1Mbps는 여기 데이터 방송하고 이런 그 부가 데이터 넣으려고 할당이 돼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19.39에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똑같이 PGB에 넣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실은 이렇게 도식화를 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주파수 채널이 6메가인데 얘가 6메가 풀로 쓰면 19.39인데 그 중에 여기 있고 이 항목이 여기 PGB 데이터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돼요. 그럼 답 쓸 때 지금 앞에 지금 피집에 자 답안에 이거 쓸 거예요? 못 쓸 거잖아요. 답안에 이거
뭐 써요? 그럼 이런 내용 쓸까요? 자, 쭉 써. 이런 내용이 어디다 쓸 거냐면, 자, 저 도표 그리고 딱 이것만 쓰면 돼요. 이 안에 이런 항목이 있다. 간단하게 쓰면 답이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이제 이 종류만, STT는 뭐 타임 들어있고, 마스터 가이드 테이블 있고, 이게 가상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그 유료 방송사에서 이 가상 채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파는 바꾸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지상파에 대해서는 일체 그걸 하지 않고 바이패스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파의 저 가상 VCT 채널은 못 바꾸는 거예요. 가상 채널은. 바꾸면 안 돼요. 지상파는.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 방송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반 어떤 건축물에 자 HD 모듈레이터 들어가요. 들어가면 내가 채널, 유료 채널이 있는 그 기존의 물리 채널대로 안 해도 돼요. 이거 예전에 어디냐면 그 세계 어떤 이제 그 큰 이제 국제 경기 대회 하는데 채널 번호를 이제 모르시면 그냥 물리적인 채널로 쭉 배치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채널 하고자 하는 순서 테이블 순서만 쫙 더 주라고. 원하는 채널, 원하는 뭐 순서 다 줄 거니까 대신 물리적인 채널은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왜? 가상 채널에서만 편집하면 다 돼요. 그래서 실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채널을 바꾸는 게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가 케이블 방송사에 있었지만 아날로그 채널 때 이제 PP 계약 이렇게 새로 해서 채널 막 뒤바뀌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특히 홈쇼핑들 갑자기 뭐 8번이 됐다가 뭐 4번으로 내려가고 뭐 이러면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다 바꿨어야 돼.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다 바꾸면 앞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는 이제 어차피 물리적인 모듈레이터 채널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앞에 수신단에서 이 베이스밴드 단을 다 뜯어 고쳐서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이런 거 다 공사하고 이러면 공사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그게 없어요. 가상 채널만 싹 바꿔가지고 딱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끝나요. 대신 이제 집에서는 이제 틀리죠. 집에서는 이제 한번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 내가 채널 계획이 옛날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이제, 그래서 간혹 이제 유료방송 보시면 채널이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 딱 해서 집에서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공동주택에도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이제 다 디지털로 이게 채널 다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령 제한, 임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탑이나 이런 데 기능에 들어가면 연령 제한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어린이들 뭐 못 보는 채널들 이런 게 다 이 채널 안에 전원 테이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참조해서 얘는 보지 못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실은 디지털이니까 가능해요. 아날로그 때는 그런 거 못했죠. 그래서 편성 가이드 다 있고 UHD에서 편성 가이드가 많이 틀려졌어요. 기존에 HD에서는 편성 가이드가 그냥 우리 테이블밖에 안 나왔어요. 앞에서 보듯이 이 테이블밖에 안 나와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UHD는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여기에 그 동영상도 같이 첨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고편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콘텐츠도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내가 볼까 말까 망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에 들어가서 이 콘텐츠 만약 이 정보를 이렇게 여기만 딱 누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정보도 나오고요. 훨씬 여기보다 정보가 많아요. UHD 쪽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보니까 방송사별로
이 피집 정보는 다 넣는 데가 있고, 어쩔 때는 뭐 피집도 없고, 그냥 뭐 테이블도 없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UHD, 지금 저도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풀로는 잘 지원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거는 많아요. UHD. 그런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 가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상에 보시면 이제 뭐 혹시 이런 채널들 많이 봤을 거예요. 10-2도 봤지만 11-1, 11-2, 11-3, 11-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저 가상에서 내가 바꾸면 돼요. 심지어 뭐냐면 호텔 같은 데는 이 가상에 채널 이름 넣어주면 돼요. 주로 이제 호텔 같은 데 어떻게 하냐면 자 뭐 뭐죠? 약간 예를 들어 뭐 이게 TV5가 저기 프랑스 채널이에요. 아니면 뭐 CNN 이렇게 채널 이름을 넣어줘 버려. 아예 가상 채널을 넣는 게 아니라 채널 이름을 넣어줘 버려. 뭐 가상 뭐 앞에서 19번 누르면 이렇게 뭐 CNN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채널 이름이 아니라 아예 채널 이름을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면 외국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훨씬 더 인지도가 빠르거든. 내가 채널 몇 번이 아니라 어 CNN? 나 CNN 봐야 돼. 뭐 BBC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실은 돼요. 충분히 되다 보니까 가상 이런 것만 잘 쓰더라도 충분히 이런 관련 정보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지나 이런 쪽을 잘 이제 안 들어간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디가 안 들어가냐면 그 셋탑을 쓰는 데는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셋탑을 안 쓰고 케이블 쪽에서 보면 그 8VSB 서비스 하는 데 있어요. 8VSB 서비스가 케이블 채널로 보면 아마 2번에서 대부분이 78번까지 나오는 이 채널 보면 이 채널에는 거의 피집 정보 없어요.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사가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공급사가 넣는 게 아니라 방송사가 해야 되다 보니까 에러에서 안 넣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없어요. 지상파는 이제 바이패스 하니까 있지만 그래서 피집 정보가 간혹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보시면 되고요. MPEG은 아까 쉬는 시간 봤지만 최근에 이제 7하고 21을 많이 얘기가 돼요. 자, 7의 DRM이나 이제 그 메타데이터 얘기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메타데이터 얘기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보안. 이제 콘텐츠 장사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존에 그냥 내가 어떤 제품으로 뭐 CD나 이런 거 판매하고 뭐 이런 쪽에서만 DRM이 뭐고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온라인 유통을 하잖아요. 온라인 유통을 하니까 비디오 안에도 내가 DRM 어떻게 걸 건지. 그래서 비디오 워터마킹이 지난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난 시험에 나온 게 그게 최근에 방송사가 그걸 다 해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디오 워터마킹이 왜 필요한가 이게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MPEG-7은 내가 이제 영상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영상 검색이 우리 그 네이버에서도 영상 검색 되죠. 네이버에서 사진 이렇게 딱 올리시면 그 사진 제품하고 이런 모델명 다 나와요. 그게 E7 기반에 이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 기술 안에 보면 아마 그 CDVS라고 그 이게 우리 기술사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정보 관리 쪽에서 나왔어요. 저게 그 영상 기반의 그 검색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어서 영상을 가지고 내가 그 메타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 특히 이런 이제 제작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아카이빙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갈 건지 이런 방법들이 제작 환경이나 이런 방법들이 검색 방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게 유통이 이 방법으로 되니까 이 기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는 안 물어보죠. MPEG 7, MPEG 21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물어봐요. 자,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뭐 DRM, 뭐 핑거프린터 이런 얘기를 다 물어봐요. 그런데 그 핑거프린터가 그냥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핑거프린터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고 메타데이터도 단순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영상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메타데이터 검색 방법 거기까지도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콘텐츠의 유통 시장들이 그렇게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동향들을 아시면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안 보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성은 아직 압축을 이렇게 해서 음성 압축은 잘 안 나오는데 음성은 이제 압축 이 방식에 대한 원리 많이 물어봤죠. 음성 압축은 어떨까며. 그래서 음성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했을 때 마스킹 효과. 내가 큰 소리가 나면 뒤에 뭐 안 들린다든가 일정 기간 안 들리잖아요. 번개 빵 쳤을 때 뭐 그런 이제 마스킹 효과를 가지고 이 마스킹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실은 A 소리로 다 감겨 숨겨지니까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은 그 마스킹 효과 밖에껏만 하면 돼요. 그런 이제 이게 동시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시간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 마스크에 따라서 들리냐 안 들리냐 그 원리에 의해서 보면 이제 내가 들리는 부분 아니면 또 우리 음성,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천 영역은 딱 한정돼 있어요. 그 결국은 일반 뭐 동물들이 들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해도 못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휴대폰에서 뭐 HD 보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기존보다 이게 대역을 넓혀놓은 거죠. 예전에는 순수하게 전화 시절에는 우리가 전화음만 되는 가청 영역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역도 이제 좀 많아지고 데이터도 많이 보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음까지도 이제 넣으려고 HD 보이스에 이 대역을 넓혀놓은 거예요. 이 압축할 수 있는 대역들을.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던 뭐 주변 음소리 이런 게 들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전달이나 내가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음까지 해줘야 뭐 이제 현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UHD나 자 우리 방송에서 보면 자 HD는 5.1채널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5.1채널 혹시 제대로 들어보신 분 방송사에서 5.1채널 방송 잘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일단 제작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5.1채널 집에서 5.1채널 들을 수 있는 설비 있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자 UHD는 얼마일까요? 22.2채널 실제로 22.2채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UHD는 요즘 얘기가 당분간은 10.1채널로 갈 거다. 근데 10.1채널도 과연 그만한 그 결국은 이만한 방송도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수요자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걸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다음에 한국은 또 여기에서 또 고민해 보셔야 또 하나 이제 또 약간 고민해 보셔야 될 게 한국은 UHD 음성 표준이 MPEG 3D 오디오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도 기지만
돌비 AC4까지 돼요. 한국은 AC4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만. 미국 표준은 이거 두 개지만 이거는 한국만. 그러면 기존에 이게 돌비 AC3예요. 이게 돌비 이게 AC3거든요. 3 기준인데 3가 5.1 채널이에요. 자, AC4. 3 돌비사는 분명히 AC3에서 4로 갈 거예요.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 MPEG 3D 오디오가 한국도 있지만 미국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시장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존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3D 오디오로 만들 거냐, 그런 제품들이 나올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방법이 나올 거냐 실제로. 그래서 이런 채널들도, 그래서 또 공동주택의 또 하나의 그 설계 쪽에 그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주택에 보면 홈시어터 구성한다 해서 5.1 채널 구성하려면 거실에 이제 스피커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아파트는 없었는데 요즘 아파트는 이 스피커 배치하라고 거실에 전면에 스피커 단자 두고 이 뒷면에 스피커 단자를 다 둬요. 두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일군 건설사에서 좀 문제가, 굳이 왜 그걸 두느냐. 안 쓰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요즘 홈시어터 구성도 다 무선으로 해요. 무선으로 다 연결하는데 왜 굳이 유선 연결해 놔가지고 쓰지도 않는 단자 만들어 놓느냐.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무 의무사항은 없어요. 그거는 뭐 설계자나 건설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굳이 저기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런 단자에다가 어떤 UTP나 이런 통신 단자를 더 배치해 놓는 게, 향후는 이런 IP나 이런 설비로 해서 인위적인 그런 네트워크 설비를 갖다 놓는 게 더 많을 거란 얘기야. 실은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그거는 약간 일리는 있어요. 향으로 본다라고. 실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실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한 얘기 같거든. 데이터 통신도 대부분 다 와이파이를 씁니까? 그게 와이파이를 쓰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워낙 또 이게 또 장애들이 많잖아요. 와이파이는 또 보안 쪽에서 보시면, 그거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특히 세대 내 보안 얘기는, 자, 와이파이 다 쓰시잖아요. 자, 와이파이 보안 어떻게 하세요? 집에 패스워드,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각자 AP 사서 쓰니까 뭐 그런다 치지만, 단지 전체가 똑같은 AP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제조사 다 똑같고 똑같은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의 공장 패스워드 하나만 아시면 모든 집을 다 해킹할 수 있어요. 자, 그게 해킹을 하면 거기에 홈네트워크 다 연결되어 있죠? 홈네트워크 월패드에서 모든 것, 문 열림 이런 거 다 돼요.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실제 그거 금방 돌려요. 해보면 금방 돌려서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요즘 또 하나의 이슈예요. 보안. 세대 내 보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홈네트워크 잠깐 얘기 나와서 이제 홈네트워크에 파이어월은 어디가 설치되어 있겠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관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홈네트워크 설비의 파이어월은 단지의 서버 탄에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 말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단지 내에서 세대 간 세대 다 뚫려 있어요. 다 오픈돼 있죠. 그럼 보안에 엄청 취약해요. 실은 어떤 이제 저희 그 보안 이쪽에 네트워크 기원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한번 딱 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금방 돌린대요. 직접 집에서 한번 그냥 월패드에 PC 해놓고 한번 해봤는데 다 돌려요.
다 보여요. 악의적인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봤는데 다 뚫려요. 그런 보안 요인도 이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보셔. 그런 규정은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똑같아요. 결국 그것도 이제 방송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그러게 좀 다각적인 원리를 좀 이제 보실 필요는 있고 이게 뭐 이건 좀 거의 뭐 일상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이제 MMT가 많이 나오죠. MMT는 실은 MMT를 보시려면 이 도표를 실은 아셔야 돼요. MMT를 보면 뭐냐면 MMT가 UHD TV 때문에 얘가 유명해졌어요. 되게. 그런데 MMT에 보면 MPEG 파트 10에 MPEG H라는 딱 얘기해 보면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MMT도 들어갔고 HEVC도 들어갔고 3D 오디오도 이게 파트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걸 얘 각각도 이렇게 하지만 실은 얘는 볼 때는 이렇게 같이 봐요. 얘가 파트 1이고 파트 2고 파트 3, 3가 이게 MPEG H의 3D 오디오가 이게 파트 3예요. 이게 하나가 세트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여기에 이제 FEC 코드도 나오고 그 이제 CI 정보도 나오고 실전 가이드 캡슐레이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기 FEC 코드가 어떤 거 써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IP화 하면서 기존에 MPEG2 TS를 썼어요. 전송 스트림을. TS 대신에 얘는 이제 MPEG에서 해서 거의 이제 EVC 쓰면서 이게 공동으로 해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얘는 IP화로 친화된 거예요. 그래서 IP에 최적화 돼 있어서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하기 편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저 관련이 이제 모든 이 시스템이 IP화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거의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던 문제라. 그럼 MPEG2 TS가 왜 나왔냐? MMT는 이런 이제 MPEG H의 이제 1, 2, 3의 이제 하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IP 네트워크를 하게서 전달하기에 미디어 전송 규격이지만 그러면 MPEG2가 왜 MPEG2에서 MPEG 2를 못 쓰고 그동안 계속 써왔는데 MMT로 넘어가느냐. 자, MMT의 문제점들이 이거예요. 기존에 얘는 영상 음성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전송해내요. 패키지로. 그런데 요즘 이제 각 디바이스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나는 음성만 쓸 때도 있고 영상만 쓸 때도 있어. 그런 것하고 이게 대응이 잘 안 돼. 그리고 SVC나 이런 이제 계층 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모든 서비스가 거의 계층 부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단말별로 틀리게. 그런 서비스하고 좀 잘 안 맞아. 그 다음에 MPEG2에 보면 우리 그 FEC 코드가 리드 솔로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88에 206에서 18바이트 들어가 있어. 18바이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오버헤드가 너무 커. 오버헤드가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 보낼 때 불필요한 걸 많이 넣어요. 이런 문제점. 그래서 오류 내성이 그 뭐냐면 리드 솔로몬을 쓰기 때문에 내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IP 네트워크로 보내려면 그래서 결국 IP 네트워크에 보내려면 자 내성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 그 최근에 FEC 코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LDPC잖아요. 그런 LDPC가 저 MPEG H에 보면 그 FEC 코드 그쪽에 LDPC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얘는 이제 가변 길이하고 복수 미디어도 다중화하고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멀티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 되게 이제 많아져요. 멀티 채널도 많아지고 이게 레이어드 전송이 계층 변종이에요. 계층 변조 전송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LDGM은 뭐냐면 LDPC에서 그것보다 더 행렬을 좀 이제 작게 해서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게 LDGM이에요. 그래서 LDGM도 이게 가능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MMT가 실은 저기까지 나와요.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MPEG-2S의 뭐 장점, 당연히 장점이 있죠. 장점을 더 개성한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기술이 장점은 다 개성을 하죠. 장점 플러스가 얘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게 뭐냐면 장점이 당연히 장점을 쓰죠. 결국은 어떤 단점 때문에 못 쓴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얘기가 확연히 딱 구분이 돼요.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개성해서 쓰는 건 장점에 당연히 쓰죠.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얘가 인캡슐레이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계층, 뭐 컨트롤 계통이 있는데 MMT 보면 도면을 실은 이 계층을 많이 쓰죠. 자, 이제 인캡슐레이션은 캡슐레이션하고 예전에 이제 TS가 이 전달 쪽이었죠. 전달을 어차피 얘가 이제 IP 전송화 특화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는 이제 제어까지 제어하는 이게 뭐냐면 TCP/IP 위에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IP에 최적화 딱 돼 있어요. 최적화 돼 있는 이제 프로토콜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실은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이 화면을 실은 이렇게도 봐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이렇게만 아마 그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이 그림이 이런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볼 거냐. 자, 여기에 보면 캡슐 계층, 제어 메시지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달 계층 이쪽이 들어가 있듯이 서로 얘는 각각이 다 분리를 한 거예요. 이 요소 기술별로. 요소 기술을 이 정도까지 이제 하시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본인 이해된 대로 쓰셔야 돼. 굳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렵게 이렇게 풀어내려면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신 분들은 실은 이제 이렇게만 푸셔도 돼요. 이렇게 풀어서 실은 이제 각 계층별로 실은 핵심 계층은 이거 세 개예요. 계층별로 자, 인캡슐레이션 기능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하나로 객체로 포장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거의 스스로 안 썼죠. 뭐냐면 이렇게 답을 써요. 답 쓰실 때.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그냥 명사형으로 끝내요. 굳이 여기에 뭐 굳이 뭐 다른 터도 할 필요 없고요. 제가 EDC는 뭐냐면 저 기능 다 안 써요. 어차피 내가 제가 앞에 EDC 다 넣어놨거든. 굳이 내가 여기서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축약할 수 있는 건 축약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D쪽에 딜리버리 계층은 포장된 콘텐츠를 IP 프로토콜에 맞게 패키지에 전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기능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검색 정보에 맞게끔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어도 하고 전송도 하고 이제 패키지 하다 보니까 얘가 MMT 쪽에서 MMT가 IP와 계층에서는 제대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IP 쪽에 최적화돼서 그래서 이게 UHD 처음 나올 때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나왔죠. 가장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가장 먼저 대부분 이제 빨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 이제 눈치 빠른 이렇게 이제 동향들 나오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 문제 딱 나올 거예요. 예상을 해요. 실은 이렇게 써요. 답을 이 정도로만 쓰면 대부분이 그런 기술들은 실은 공부하시다 보면 요추가 다 돼요. 충분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다 대략적인 문제는 예상을 하고 가요. 예상을 하고 가야 결국은 내가 차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 있는 거 냅다 해온다? 정말 그 머리 좋으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얘는 IPv4 기반에 다시도 똑같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이나믹 아답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기반에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다시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별도로 이제 AVC 방식 대신에 SVC 사용 시 이제 제한된 이제 캐시 저장이라든가 요즘 서비스가 이제 SVC 기술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스케일러브 비디오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렇게 했을 때 IP 상태에서 얘도 기존에 이제 이런 비디오나 요즘 이제 HTML5가
이때 이제 얘기 나온 게 거의 모든 이제 SVC 기술을 하고 디바이스를 멀티 디바이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HTML5 기반의 이제 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반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멀티 스크린이 아니라 다양한 스크린 쪽에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려니까 이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HTTP 상에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 이제 이게 이미 애플에서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분할해서 복수 비트레이트를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MPEG 그 프레젠테이션 디스크립션이라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송을 뭐 하는 거, 영상 전송. 그래서 이제 다시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이런 그림에 나머지 이제 이런 요소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냥 PPT에서도 있는 특징적인 것만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이런 쪽에서 다시에 액세스 클라이언트 했을 때 MPD 상태로 해서 데이터 이용해서 MPEG 포맷을 보내면 이제 미디어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보시면 이제 IP 전송 기술을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돼. 예전에 RTP 기술 있잖아요. RTP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나 MMT 기술하고 이 기술들이 예전의 전송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들도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IP 기반의 전송들도 이제는 이제 별도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MPEG to TS 이렇게 RTP까지 비교를 해 보셔야 돼. 비교해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이걸 보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웹상에서는 RTP 기술을 썼어요. 그런데 MMT하고 기존의 MPEG to TS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파일 전송은 A는 소용량은 됐어. 그런데 대용량하고 이거는 했을 때 패킷 길이 188로 고정돼 있어. 얘는 뭐 가변대. 그다음에 AV 제어 정보 여기에 MMT는 들어가 있잖아. 제어 들어가고 대응되는데 이게 TS 패킷으로 다중화했을 때하고 이건 패킷으로 들어간 거고 얘는 이런 제어가 안 돼. 그런 문제. AV 제어 정보 이게 대응이 실은 안 되는데 일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기도 해요. 대응이 되고 다음에 타 네트워크하고 결합 되냐 안 되냐, 전송력 품질 확보 되냐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이 뭐냐 품질 확보를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는 일본 방송이 이걸 썼어. 대부분 제가 저는 쓸 때는 주로 이런 활용처를 많이 써. 왜냐하면 궁극적인 기술을 어디에서 쓰느냐. 내가 기술을 신나게 비교했어. 그런데 이거 어디서 쓸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는 활용처나 이런 걸 좀 써요. 뭐냐면 어디서 쓰는데. 이 기술은 얘는 3.0이하고 이쪽에서 써. 얘는 지금 IPTV나 이쪽에서 써.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들을 알면 나중에 저 부분을 반대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반대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기술사들이 어떤 장비를 개발하는 게 활용이에요, 활용. 활용하고 응용. 그러려면 이런 항목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정도의 비교는 좀 해보시는 게 맞아요. 저게 나중에 혹시 비교를, 그런데 대신 이렇게 뭐 상세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고자 내가 애울 수 있는 한계에서 뭐 한 서너 개? 서너 개 정도, 한 네 개 정도만 비교하실 수 있으면 굳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그래서 여덟 개 나는 다 써야지. 그건 욕심. 그건 진짜로 욕심이시고요. 절대 어느 책자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여덟 개 다 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하세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하셔야지. 굳이 내가 이해되지도 않는데 이건 뭐 MFU, MPU 이런 영어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애우고 쓰면 여기 갖다 여기 이것 갖다 여기다 붙이고 막 이래요. 아 실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작게 애우라는 게 뭐냐면 그 내가 불확실한 걸 가져다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차라리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차라리 그 항목을 빼버린 게 나아요. 오히려 다르게 쓰면 벌써 이 표에서 딱 비교하잖아요. 한 항목이 전혀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 표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부분 점수가 아니에요. 어, 실수했네 이게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 잘못 알고 있네? 쫙 그어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쓰셔야 돼. 괜히 욕심을 내서 이렇게까지는 하세요. 단지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을, 저도 이거 다 몰라요. 왜? 이거 비교하려니까 관련 자료 보고 쭉 비교했던 거, 논문 자료나 이렇게 보고 제가 정리했으니까 알지. 저도 다 이건 몰라. 그래서 분명히 쓰실 때는, 분명히 내 전공이 아닌 분야들은 딱 이게 어느 정도 하면서 내가 정리를 하셔야 돼. 이 부분까지 내가 쓰겠다 안 쓰겠다나 미리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여덟 가지였는데 여덟 가지 쓸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3점 양하고 뭐 이제 방식에 크게 비교해 보면 그,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류정정이 이 문제로 쭉 보시면, 자, 예전에 그 관연도 한번, 출제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자, 이 관련해 이 문제, 엠팩토 TS 문제, 뭐, 트레일스하고 오류정정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전에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송 용량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했던 거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 이제 3.0으로 이제 대입해서 뭐 똑같이 그 항목으로 보시면 자 OFDM 관련 문제는 방송이 아니라 이미 저 이동통신이나 여기서 워낙 많이 물어봐서 OFDM은 방송에서 따로 물어볼 그건 없어요. 자 EVC, SHVC, 그 다음에 MPEG HA, MPEG 3D 오디오 물어봤죠? 다 물어봤고 이거 다 물어봤고요. LDM, TDM 이거 LDM 다 물어봤죠? 이런 부분 다 물어봤어요. 자, 안 물어본 게 뭐냐? 오류정정. 이제 뭐냐면, 자, 이게 기존의 LDPC. 자, LDPC는 예전에 또 물어봤어. 그냥 통신 이론 문제로 OFDM에서 물어봤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 보면 확대보면 이게 연접보예요. 이거 두 개가 연접보거든요. 연접보 측면에서 한번 봐보세요. 연접보 측면에서 이거는 여기 방송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게 지금 다 이 연접보를 다 쓰고 있어요. OFDM 쓰면서. 자, LDPC하고 BCH하고 해서 부호를, FEC 코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부호, 외부호를 따로 쓴 거예요. 이너 코드, 아웃 코드를 따로 쓰면서 오류 정정을 극대화해요. 극대화하는데, 그럼 왜 기존의 LDPC는 이제 뭐 최근에 대두되는 건데 BCH는 최근에 그 FEC 코드가 아니야. 정말 오래됐어요. 옛날 코드인데 이 두 개가 왜 연접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실은 이런 연구들을 좀 이제 그걸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다양한 그 통신 이론에서 쓰는 방법들이 나와요. 방송이 아니라. 자, 이놈 이제 앞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자, 전송 다중화 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성하는 거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자, 이론. 기존에 냈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왔던 게 이거죠. 자, 이거는 아마 올해 내년에 나올 거예요. 왜 나오냐. 지금 과기부하고 KBS하고 이 관련 지금 해서 내년도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난 이쪽을 UHD 쪽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관련 이제 언론이 벌써 KBS나 MBC 이쪽 방송사들은 다 이거 해요.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면 당연히 돼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현재 정부가 재난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모든 제도에. 그러면 그동안은 재난통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재난방송 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테마예요. 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안 물어봤어. 왜? 구체적인 실물이 없었죠. 자, ATE 3.0에는 이 기능이 있다라고 돼 있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기능들이 포함해서 단말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부분이 실은 여기에 문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 TF가. 시작을 해서 내년 올해까지 다 표준화 다 만들고, 이미 표준화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때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실체가 없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ATE 3.0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가를 물어봐요. 그거는 답이 뭐냐면 다 틀리죠. 할 건가. 이미 실체가 다 나와서 표준이 나오면 이거는 현장에 적용해서 어떻게 쓸 건가예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기획자라면 아니면 그런 서비스 설계자라면 어떤 서비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이 기능을 통해서 쓰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쓰면 이 문제는 아마 차별적으로 쓰면서 나온다면 엄청나게 고속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보다 2, 3, 4교실로 나올 게 훨씬 많아요. 실은 이런 문제들을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미리 딱 준비가 돼 있다라면 이 문제 당장 재난방송 쪽으로 딱 나오잖아요. 쉽게 풀 수 있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오픈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민 안 해보셨으니까 답을 써볼 방법이 없어요. 거의 제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른 재난 방송, 재난 정보 같은 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재난 방송이 틀리죠. 지금 재난 방송 매체가 자, 뭘로 돼 있어요? 자,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 가시면서 그 4월 9일 날 강원도 산불 났잖아요. 그 산불 기사만 한번 쫙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 관련 내용들이 쫙 나와. 답이 있어. 거기에. 그 산불 기사 나오면서 방송사들이 대응 못한 게 뭐냐면 재난 방송이에요. 대응을 못했어. 제대로. 그래서 지난 뭐 저기 맞아요. 공동구 화재 나고 뭐 지진 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것까지 같이 싸잡았고 이제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가면 누구한테 전달할 건데? 재난. 대국민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 대국민, 대다수, 어디에 있는데? 재난방송 매체, 방송 수신하는 게 뭐예요? TV? 휴대폰? 그 다음에? 밖에? 사이니지? 전광판?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TV만 고민할 거냐? 재난은 TV, 내가 항시 TV 보고 있다는 거, 요즘 더군다나 본방송 사수도 안 하는데, 내가 TV 보고 있다는 거 없어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활동은 밖에 사이니지, 전광판 이런 쪽하고도, 그래서 재난방송 매체에 전광판도 들어가 있어요. 매체. 거기 신문기사 보면, 방송,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방송 그 통신위원회 재난방송 그 전송이 자동방송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이 재난 쪽에서 막 신문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게 시스템 구축된 지 2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네요.
한 번도 뭐냐면 작동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뭐 답변을 더 볼게요. 관계 부처에서 관련 기관에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작동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재난 방송이 일반은 이제 HD는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만 나가요. 한글로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지난주인가? 그 바람 많이 분다 그래서 UHD를 보니까 UHD는 그 재난 방송이 영어로도 나와요. 다국어로 나와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좀 보시고 제가 오늘 264하고 255까지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5분 쉬었다 갔다 갈게요. 거기까지. 실은 새로운 테마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실은 이게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 준비가 저런 과정들을 보시면 그 정책들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시험 문제가 보여요.